왜 부르셨어요? 업무 얘기할 거 아니시면 나가보겠습니다. 아버지가 미안하다. 그 말은 저한테가 아니라 엄마한테 하셔야죠. 네 엄마한테도 할 거야. 근데 그 전에 너한테도 해야 될 것 같아서. 모든 게 내 잘못이고 전부 내 탓이야.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. 그랬어요. 그래서 아버지는 그분 포기하셨어요?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.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할 땐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. 아버지한테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요. 왜요? 막상 아버지 일이 되니까 아버지 포기 못 하시겠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미안해서 그래. 너랑 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. 앞으로 너랑 네 엄마 옆에 있으면서 나 때문에 받은 상처 다 아물 때까지 내가 노력하마.